육식을 금지하는 문화는 왜 생겨났을까요?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특정 동물의 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육식 금지 문화는 이슬람의 돼지고기와 인도의 쇠고기, 우리나라의 개고기일 것입니다. 지난번 돼지바위 이야기에서 돼지는 인류의 오랜 동반자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조각품이 통영 욕지도에서 발굴된 돼지 모양의 토우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돼지고기부터 이야기해보죠.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금기시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더운 날씨로 인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부터 돼지가 선모충에 감염되기 쉽다는 위생상의 이유, 잡식성이라 지저분하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점 등입니다. 더운 날씨에 상하는 건 다른 고기도 마찬가지고 선모충은 19세기에 발견되었고 잡식성은 돼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 실제 이유는 다른데 있다는 게 최근의 정설입니다. 바로 경제적 이유와 생태적 이유 때문이죠. 돼지는 숲속 생활에 최적화된 동물이고 참나무 숲만 있으면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나무를 다 베어내고 올리브 나무를 심었죠. 더구나 돼지는 땀샘이 없어 물로 체온을 식히는데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 곳에서 돼지와 물을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 돼지를 키우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쇠고기를 먹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가촉 천민들은 쇠고기를 먹기도 한대요. 잘 알려진 것처럼 토를 신성시하기 때문인데 전통 베다 경전에는 쇠고기를 먹지 말라는 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쇠고기 육식 금지는 불교와 자이나교에서 수입된 문화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2500년 전 불교와 자이나교가 태동하면서 그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힌두교가 급속히 위축되었습니다. 힌두교가 다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두 종교로부터 많은 것을 흡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살생 계율이었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쇠고기 육식 자체를 금하고 채식함으로써 신성을 확보하려던 것이었다는 해석이죠. 지금도 힌두교의 높은 카스트일수록 채식을 합니다. 실용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이유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소의 전기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육식을 금지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개고기 섭취를 금기시하는 데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족 같은 친근함 때문이라는 설과 대변을 먹기 때문에 더럽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유럽의 사냥 문화가 일조했습니다. 소, 양, 돼지, 닭 같은 다른 육류를 섭취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냥의 도구로 필요한 개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기시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전통 불교에서 개고기 육식이 강하게 금지되었는데 윤회설에 따라 전생의 부모가 개로 환생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꼭 개로만 환생하라는 법은 없으니 설득력이 낮습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는 계율은 있지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율은 없었습니다. 더 설득력이 높은 것은 깊은 산 중에서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 불교가 탄압받으면서 사찰들이 깊은 산속으로 밀려났고 절을 찾는 사람들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만 했죠. 그런데 개고기를 먹었을 때 몸에서 나는 체취가 너무 강해 맹수를 부를 위험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개고기 섭취를 강력하게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돼지와 소와 개는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때로는 가족처럼, 때로는 식량으로 인간의 삶을 지켜왔죠. 이런 오랜 역사와 문화가 최근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되기도 하고 대량 살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둘다 전대미문의 현상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전통을 지켜가면서 지나친 육식을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육식은 기후위기를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비인간적인 사회환경도 개선해야 하고요. 과도한 육식 문화로 인해 죄 없는 가축들이 대량으로 살처분 당하는 끔찍한 비극만은 꼭 사라져야겠습니다. 또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동물을 사람과 혼동하는 것은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동물을 사람 취급하면서 다른 동물들이
대량 살처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어쩌면 사랑이 아니라 탐욕과 집착일 뿐입니다. 그러니 애정을 퍼붓다가 쉽게 갖다 버리는 일도 생겨나겠죠.